안녕하세요, 갱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쇠뇌에 대한 모든 노하우와 랭커들의 덱 분석을 통한 쇠뇌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챕터마다 상점 정보를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사용해본 쇠뇌에 대한 체감을 표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살 쇠뇌의 경우 초보존용으로 잠시 사용하고 바로 정격쇠뇌나 서리쇠뇌를 갈아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초 액트5까지 무과금으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부채살 쇠뇌를 쓰면서 정격쇠뇌 트리를 마쳤습니다. 추후 액트6부터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서리쇠뇌로 변경하였습니다. 확실히 데미지는 조금 줄었지만 안전성이 높아져 균형있게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면서 해보았지만 꿰뚫는 쇠뇌는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소환수와 토템 이것저것 다 써봤지만 활 스킬과의 효율이 제일 시너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써보고 랭커들도 참고하여 만든 룬 정리입니다. 이미지로 크게 표시된 건 꼭 필요한 룬? 그리고 작게 표시된 룬 같은 경우는 활 스킬에 장착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스킬들입니다. 제 룬 빌드입니다. 서리쇠뇌와 출혈쇠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병행해서 사용하냐고요? 정예몹 특성과 개인적인 테스트, 그리고 몰리 데미지와 원소 데미지를 병행해서 사냥해보는 것이 효율이 좋을 것 같아 하고 있는데 그냥 뻘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룬을 바꿔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무지성으로 공략을 해보았습니다. 시청하시는 분과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빌드가 존재하는 게임이니까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